좀 있으세요? 많죠. 저는 이제 아이들만 키우다가 네. 이제 처음에 아이하고 일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니까 그쵸, 병행하기 힘들죠. 일을 포기했었어요. 이제 아이들만 키우면서 그게 전문지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네. 또 문득 되돌아보니까 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생각하니까 아이 셋밖에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앞으로 그럼 뭐 내가 어떻게 좀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될까?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 가장 평범한 주부가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일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신 거네요. 그렇죠.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시구나. 의미 있는 일을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도그워커라는 직업. 네. 네. 그래서 도그워커가 혹시 뭔지 아신가요? 네, 반려견을 좀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바쁜 반려견 주인을 대신해서 운동도 시켜주고 좀 행동 특성도 좀 알려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요, 그래도 몇 주간의 교육을 거쳐서 수임증을 받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더라고요. 도그워커도 요즘 떠오르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미국에 보면은 개 관리사, 쉽게 얘기하면 개 관리사네요. 데리고 다니면서 맞아. 운동 시켜주고 운동 트레이너 뭐 이런 그거 페이를 많이 받는데요, 외국에서는. 오.